대와 김성 대와 이영호 또 만났어요.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6전 전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전에서 단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스 결정전까지 승리 따냈어요. 네. 네. 자, 8배로 전 나와서 지금 배럭스 올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고요. 꼴에 들었다는 것 자체로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뭔가 이영호 선수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결승전 무대에서 조금 과감한 그리고 빠른 공격 이런 걸 시도를 해가면서 상대방이 거기에 걸려들면 그대로 경기는 빠르게 끝나는 거고. 정찰진 보내고 있어요. 앞마당 가져가고 이어서 포니풀과 가스 올리고 있습니다. 오버로드 내려오는 방향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확인을 했죠, 위치를. 여기서 좀 받고 방향 지금 둘 다 바꾸고 있어요.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영호 선수가 8배럭을 꺼내들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건데 여기는 이런 그 드론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벙커 짓는 것들을 또 이 대비를 하고 있는 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시야 밖에서 벙커 이어가기가 분명히 가능하니까 자, 네. 8배럭을 시도를 하고 대각 방향까지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달려왔기 때문에 드론에 어쨌든 블로킹 자체에 의해서 머리를 잡힐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SCB가 뒤를 보태주면서 자, 뒤 끊겼어요? 예, 지금 컨트롤 싸움에선 완패였습니다. 네, 또 와요. 네, 그리고 이거 앞쪽에서 좀 두기가 먼저 잡히고 시작을 한 데다가 세 번째 마린까지 워낙 잘 합류를 했기 때문에 벙커 네. 완성입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대각선 거리인데 무혈 입성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냥 드론과의 그 컨트롤 싸움이 쉽지 않으니까. 네. 네. 근데 순간적으로 얼굴 딱 마주쳤을 때 페이스 체크를 서로 간에 했을 때 순간 포지션을 잡고 머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첫 벙커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연이어서 옆에 벙커를 또 짓고 있어요. 네, 2연봉까지 완성됐거든요. 예, 이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들어가는 수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 잡아요. 3마리, 5마리야. 이게 되나요? 자, 들어가는데요. 길막이라도 다 들어갔어요. 이미 풀벙커가 완성이 된 것 자체가 지지! 이어서 팀 대표 레이스! 와 더불어 사이 템플러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수의 병력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병력을 가지고 좀 세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장윤철이 갖고 있어요. 네. 자, 밀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여기 히드라에다가 방어터까지 있거든요. 네. 단단하게 수비가 되고 있는데. 많이 뽑은 상대에게 코세어에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템플러가 활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네.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자, 여기서 코세어가 다 찢어버린다면요. 다크 들어갑니다. 다크 들어가요. 여기 찍혀요. 그냥 코세어만 있었으면 쫓겨났을 텐데 질럿이 위쪽 길로 달려들어왔기 때문에 네. 질럿과 맞대응하느라 오버로드가 순간적으로 오버로드가 순간적으로 지금은 사라졌었어요. 아, 여기 다크 못 잡았어. 이제 잡았네요. 네. 자, 가까스로 정리했는데 자, 일꾼수 지금 상당히 좀 정리가 됐고 자, 그래도 병력 보내면서 이병적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건 저 지역을 뭐 파괴시켰다고 볼 수는 없지만 뼈를 진짜 세게 때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지금 막 움츠러들 정도예요. 저거로 지금 입구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버로드 확보를 해가면서 상대의 어쨌든 맹렬한 기세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러커를 좀 배치해가면서 상대의 병력이 왔을 때 좀 흐름을 멈추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좋습니다. 네. 앉는 것이 프로토스에게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너무 넓은 러커 배치하면서 입구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예. 또 밀봉 같은 것을 또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과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같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이거 애가 안 들어서 정문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질럿의 양이 너무 많거든요. 자, 여기 뚫려요. 네. 자, 그럼 이런 작업 이후에 근데 지금 오버가 막혔어요. 오버가 막혀서. 이거. 아, 코세어의 활약 때문에. 네, 저 병력 들어가서 이 병력 좀. 자, 이러면서 저 입구 쪽 저 러커만 뚫고 나와야죠, 프로듀스는. 네, 질럿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은 왔기 때문에 다시 또 해처리를 짓고 있는데 저 하나씩 깨줘요. 네. 아, 저 김막 시작기를 막고 있어요. 아, 당황했어요. 지금 우빙으로 땡겨놓고 싸우는 상태에서 압박도 풀렸어요. 네. 입구도 좀 뚫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 중에 그 전에 질럿들이 돌파해가면서 상대의 빈틈을 노린 것, 커세와 함께 노린 것 때문에 진짜 휘청해버렸습니다. 네. 자, 밀고 들어간 이 병력들 효율적으로 막아내야 되는 이혜훈 선수거든요. 네, 싸우는 범위를 좀 줄여놓고 손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손을 어쨌든 최대한 끝까지 활용하겠다라고 파고든 포지션이에요. 자, 조금 위쪽 스톰 좀 뿌리면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화업까지 돼 있다고. 와. 네, 한 방 좀 더 들어가고. 많아요, 진짜 말 그대로. 빼려고 할 수 있는. 어, 한 방 있어요. 네. 자, 이러면은 정면으로 못 올라오죠. 네. 이미 멀티의 기능을 좀 상실한 네, 이런 부분이라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이 경기의 주인공은 커세어입니다. 커세어. 네, 그동안 프로토스가 이 커세어를 대량으로 뽑다가 망한 경우도 많았고, 대량으로 뽑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다크아칸을 선택했던 이유가 커세어의 활용이 안 됐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럭커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템플러에다가 옵저버까지 갖춰졌고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 네. 시트라 럭커만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만화업까지 개발된 템플러가 질렀더라고요. 이거는 막아낸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죠. 네. 지금 다섯 수적점 돌아가는 상황에서 자, 이 병력이 몰아내야 되는데 한 방 한 방 뼈 아프게 들어가요. 네, 하이 템플러가 워낙 다수가 또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러커를 우선적으로 속아내고 추가 병력이 이제 출발하면은 이 언덕 쪽으로 예, 이 언덕을 다시 장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스톰이 없기 때문에 뒷병력하고 말하라고 저거쪽에선 외치고 치울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협박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시력 끌어주면서 아래쪽 확장 가져가잖아요. 네. 그렇죠. 꾸준하게 지금은 확장 먹어가면서 자원 축적해놓고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시켜가면서 할까. 자, 뒤로 돌아오는 거 지금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어. 템플러가 있어요. 자, 그게 형이죠? 네. 아이콘 평정 남겨놓고 갔습니다. 네. 네. 이 병력이 그냥 곱게 안 빠질 것 같으니까. 후방으로 교란하는 병력으로 시간을 끌고 뭐 이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정면으로 부딪히기에는 너무 무섭거든요. 초벌구이 해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이곳은 네. 다 채웠기 때문에 위로 들어가는 병력이 있고 자네 좀 내려와서 여기서의 싸움이 좀 펼쳐지는데요. 네, 오죠. 하나하나 좀 끊어내면서 정상적인 싸움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죠. 네. 스톰이 이게 만화업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네. 예, 기본적으로 최소 한 방씩 더 사용할 수 있는 아, 상황 자체로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 저기 있더라! 우와 저기 그냥 네, 대박이 터졌어요 지금요. 코너 돌다가 네. 코너 돌다가 그냥 예, 크게 지금은 스톰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좁은 구역으로 네. 지금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심장부에 들어갑니다. 모든 병력 총 동원이거든요. 이현선 더 이상 장원줄이 없기 때문에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스톰이. 네. 이 병력 이후에 후속타가 없어요. 네. 뭐 오히려 포스가 물량이 전부 다 많을 정도니까요. 네. 거기다가 스톰 한 방씩 좀 적중하면서 병력 숫자 좀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3배 격차. 이 병력 정리하고 뒤에 추가 병력 또 있거든요. 네, 계속 나옵니다. 뭐 자원적으로 지금은 타이트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꾸준하게 지금은 병력 뽑아서 완벽하게 상대방을 지지. 예! 예!